여러분 즐길 거리, 볼 거리 다 즐기고 계신가요? 네, 정말 평택시에서 또 포스급에서 그리고 이렇게 평택 문화재단에서 많이 준비하는 거 느껴지시죠? 자, 오늘 무슨 날인지 맞춰주실 어린이! 네, 저요. 알리는 이런 뜻깊은 날에 우리 여러분과 함께 2023년 포스급장 이의헌입니다. 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유의동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더 많이 준비해서 좋은 볼거리, 먹거리 많이 준비할 테니 많이들 참석하시고 홍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이장님, 여기 이종원 이장님 뿐만 아니라 준비위원장님, 그리고 이 동네 주민 모든 분들, 그리고 도와주신 문화원, 그리고 여기 소방서, 경찰 전부 와 계십니다. 우리 이분들께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올해 이 행사를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내년에 보완해서 더 멋진 평택의 대표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래간만에 열렸는데 많은 시민분들 또 외국인분들이 함께 하셔서 성황리에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을 이끌어 갖고 계신 우리 이정원 이장님을 비롯해서 오태환 축제위원장님들 우리 주민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좋은 추억을 갖는 대보름 행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곧 그 달집을 태워야 되니까 인사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해마다 이 행사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음이시고 소원이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유희동 국회의원님 그리고 정장관 시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달침 태우실 때 애구는 다 사라지시고 앞으로의 모든 일 소원성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십시오. 앞으로 좀 우리 문화행사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장근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더 큰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장근 시장님께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달침 태우기를 주변의 나쁜 기운을 훌훌 털어버리시고 새해 희망과 안녕을 기원하는 이번 행사로 잊혀졌던 추억과 옛것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전희 동백시 산림조합장이 선수하셨습니다. 두 번 합니다. 두 번 반 하겠습니다. 네. 쭉쭉쭉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보시고 한 번 더 자르면 소방차 좀 달아가주세요. 전체 다 답장을 수여합니다. 받으셨고요. 자, 오늘 평택 불신 이뤄내고 큰 복이 오고 또 재물이 흘러넘치며 모두 부자 드리고요.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 정말 한 해 뜻하시고 원하시는